야! 너 사장님은 통화했지? 아니요. 했잖아. 안 했는데요? 너 내 얘기했지? 아니요. 했잖아. 안 했다고요. 어떻게 사장님이 내가 지각한 거랑 밤일하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심지어 너 울었대. 울먹이면서 했대. 안 울었는데요? 너 애교살 되게 부었어 지금. 그냥 눈물이 나게 된 거예요. 오늘 눈 왜 이렇게 파래? 너 울었네. 너 내 여기 자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무섭다. 근데 실제 언니한테 올리고 언니 맨날 줘서 제가 언니 손님 다 맞췄잖아요. 기억 안 나. 저도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나네.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요, 까먹었어요. 뭐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스타일 왜 이래? 핑크. 뭐야 이게? 헐, 이거 진짜 센스 없다. 이거 엄마가 사준 거예요. 예뻐.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어쩐지 진짜. 너무 잘한 거 같아, 어머니. 진짜. 언니는 치타 같아요. 이게 치타로 뭐야? 이거 저소야. 저소부인 같아요. 니가 무슨 상관인데? 사장님한테 다 말할 수 있다고. 야, 그럼 나도 사장님 다 얘기할 거야. 야, 너 이거 안 빨았지? 어? 그리고 너 지금 계산기 지금 다 이거 나 이거 잃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언니가 때문에 날아간 거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나. 언니가 남자여가지고 힘 세가지고 날아간 거잖아요. 남자는 이 계산기랑 무슨 상관인데? 언니가 힘 세게 눌러서 계산기 부서진 거잖아요. 너도 힘 있잖아. 근데 언니가 부신 거잖아요. 언니 남자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너도 힘 세잖아. 너 애 날 거잖아. 언니가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산기 부러진 야, 거잖아요. 야, 그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떡해. 오늘 예약 있어가지고. 아,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우디라고 합니다. 아, 우디야? 우디요. 아, 우디야. 아, 네. 아, 처음 오셨죠? 아, 네. 처음 와봤는데. 아, 오늘 어떤 관리? 저 그냥 기본 케어랑 뭐 이게 제거 뭐 이거 무슨 글? 뭐. 아, 큐티클. 아, 네. 네. 그거 제가. 아, 기본만 받으면될까요? 네. 아, 두 분은 뭐 이렇게 다투고 계시던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아, 모르는 거예요. 아, 노는 거예요. 아, 저희 정기종이어가지고.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아빠 지금 말씀하세요. 네. 잘하시네. 저 잘하죠. 네. 쟤는 못해요. 정 언니는 오늘 젖소부인 같죠? 아, 아니 약간 되게 아름다운 치타 같은데요. 혹시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건 안 틀으시나 봐요? 아, 저희는 아, 네. 사장님께서 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 아니 사장님이 제 노래 좋아하신다고.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어떤 노래요? 아, 제 노래 저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르죠. 네, 사실 네, 왜냐면 제가 최초로 네 MZ세대 얼굴 없는 가수라고. 아, 얼굴이 없어요? 아니, 가수신데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데 노래가 유명하죠. 아, 진짜요? 들으면 바로 아실걸요, 아마? 어, 어떤 노래인데요? 혹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뭐 이런 노래 몰라요? 뭐 껌 씹었어? 아, 씹었어. 아, 약간 영어 노래인가 보다. 아니, 아니, 라틴어예요, 아니, 라틴어. 아니, 한국말이에요. 알 발음이 되게 많이 나세요. 아, 네, 다시 볼까요? 대충 있거나 와 넌 머리 봐도 예쁘니까 이 노래 몰라요? 같은 노래 아니에요? 방금 전에? 똑같은 노래 같은데? 와, 멋지세요! 너무 좋다, 귀 내렸어요. 너무, 너무, 너무 내렸어, 잘 어울리세요, 지금. 이 노래랑. 아, 진짜? 귀가 녹았어, 어떡해. 와, 대박. 아, 가수시구나. 아, 근데 왜 얼굴이 없어요? 네. 아, 모르겠어요. 활동 뭐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저는 음악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럼 아티스트 막 이런 거예요? 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곡도 제가 쓰니까요. 아, 직접 곡을 네. 쓰세요? 그럼 곡 지금 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 바로 어머,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아, 보리 씨 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워낙 또 유명하시고. 아, 저 언니 밤에 이래요. 놀러 오셨어요? 아, 그냥 뭐 종종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그 손님인가? 아니요,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네, 뭐지? 저 언니 밤에 봉춤 추잖아요. 알아요, 되게 잘 추던데. 보리 씨, 이쁘세요. 어? 아! 저 언니 남잔데요? 제 말은 다 구라예요. 저 언니 남잔데 좋아하면 아니에요. 아름다우시잖아요. 손님은 남자 좋아하세요, 여자 좋아하세요? 저 여자 좋아하는데요. 저 언니 남자예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여잔데. 저 언니 힘도 세요, 진짜 남자예요. 어, 뭐야, 어, 무거워요. 괜찮으세요? 이거 저 언니가 부신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잘 부셔지게 네.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이상해요. 질투하나 봐요. 아닌데요? 아, 그러면 저작권 막 이런 것도 아이, 대박이다. 음악 하시면 부자세요? 아이, 부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저기 집도 갖고 계세요? 아, 자가는 아니고요. 지금 전세. 아, 전세. 네. 저 언니 지금 손님 집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놀러 오시면 되죠, 뭐.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어, 진짜요? 아, 그럼요.
어, 물수건이 없네. 물수건 좀 빨아줄래? 물수건 언니 옆에 있잖아요. 이게 물수건이야? 얘가 이랬다니까. 빨리 물수건 빨아와. 물수건. 아, 네. 잠시만요. 네. 빨아와. 한 100개 좀 빨아와, 100개. 한 개면 되잖아요. 100개. 아니면 오래오래 빨아와. 세탁기 돌리고. 그 또 오실 때 네. 전화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셔도 돼요. 아, 그, 네. 따로 또 연락을 드릴까요? 네. 어, 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의심 그러면 네. 뭐 식사는 하셨어요? 어, 아직요. 어, 야 물수건 빨아오라니까? 빨았는데요. 야, 되게 안 빤 거 같아. 빨았어요. 좀 빨아와. 빨았다고요. 아니면 저기 손님 간식 좀 챙겨줘. 아, 배고프세요 혹시? 아니, 아니 뭐 주전부리 있으면. 그러게요. 잠시만요. 나가서 사와야 돼. 택시 타고 멀리 갔다 와. 근데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게. 혼자 산 집이 얼마 됐어요? 저는 서울 올라온 지가 지금 거의. 어, 진짜? 살았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여기요. 이거 아. 말고 이거 너무 싫어하시더. 아니 이거 예 네. 달아가지고 어, 나가서 하는데요? 너무 싫으시대.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달긴. 어 없네. 어 어떡하지? 좋아하는데. 하나 더 사와도. 아 제가 이거 작업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아, 네. 아니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빠르게 진행해서 도와드리고. 아니. 2단계 3단계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보리 씨가 선배님인 거죠? 어, 네. 아, 저 같이 들어왔어요. 아,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더 일찍 들어왔어요. 네. 아, 30분 일찍 들어온 거. 오. 그래도 선배는 선배죠. 그쵸. 혹시 꼰대세요? 꼰대... 장난이에요? 아까 막 이래요? 되게 할 말 다 하고 왜 저래요? 진짜 웃겨. 아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너무 처음 뵈서 진짜 신기하고 보리 언니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 너무 처음 뵈가지고 아니 처음이라고요? 네 보리 언니 진짜 남자예요. 근데 진짜 두 분이 맨날 이렇게 장난을 좀 치시는구나. 네 장난 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언니 고환 있어요. 네? 진짜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없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로 없어요. 전립선도 있어요. 아 근데 그 실례예요. 그 너무 심한 장난을 치는 그러니까. 거는. 야 장난 진짜. 너무 심했다. 장난이 너무 쓴 거 같아. 진짜 없는 척 하는데 있어요. 관상에 전립선이 없어요. 관상에.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아 진짜요? 어, 진짜요? 고환도 없으신데요? 관상도 보세요. 아 그럼요. 쟤는 뭐 있을 거 같아요? 여기는 탯줄이 보이네요. 근데 저 언니 실명 김기석이에요. 진짜 남자예요. 왜 갑자기 탯줄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지? 관상 보신다고 하니까 잘못 보시잖아요. 아 캔디가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쵸 너무 예쁘다 이거. 서비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선배인 게 이쪽이 더 예쁘긴 하다. 그쵸. 여기보다는? 보고 배워. 수첩을 빨리 잡아. 여기는 손톱이 너무 점점 짧아져. 그쵸. 네. 너무 짧다. 조금만 길게 잘라주세요. 아 좀 더 길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집밥 좋아하세요? 집밥 좋아하죠. 아 진짜요? 요리를 좀 잘하시죠? 네, 저 계란말이 12바퀴 다 돌릴 수 있어요. 12바퀴를 돌린다고요? 네, 그 쉽지 않은 건데. 네. 된장찌개 너무 잘하고요. 네. 뭐 식사를 같이 한번 하면 좋겠네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 제가 해드려야죠. 언니 시집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요. 그쵸. 남자도 요리 잘합니다. 그래서 저 언니가 잘하나 봐요. 남자잖아요. 두 분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 너무 친해서. 아, 너무 친해가지고. 친해서. 네. 어, 노래 듣고 싶다. 아 제가 그러면 최근에 만든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뭔데요? 제목이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오, 대박. 집중할게요. 좀 위로해주는 느낌. 오, 저 뭔가 슬퍼요. 슬픈 노래는 아닌데. 이거 손 마이크 한번 불려드릴까요? 어, 네.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아름답게 핀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면 뭐 이런 아 진짜 대박 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 혼자 느껴진다면 괜찮으세요? 우리 씨 괜찮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 너무 감동적이세요. 네. 저희가 이거 리버버는 네. 진짜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아, 네. 아, 다 해드려. 서비스 다 해드려. 아 진짜 노래 잘하신다. 아 사장님이 여기 서비스가 없다고 가격 좀 비싼데 괜찮냐 그랬는데 아 저희 근데 아시는 분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 같아서 아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아 유명하신 분이진 않은데 노래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아시긴 알아요. 아 진짜요? 대박. 그럼 막 클럽이나 이런 데 나와요? 노래 어디 나와요?
아, 제 노래는 약간 그 클럽보다는 약간 헌팅포차에서. 아, 헌팅포차요? 아, 대박. 보리 언니 맨날 가요. 맞아요? 대박. 맨날 가고 그런, 맨날 10회예요. 그런 쪽 좋아하세요? 그냥 말만 그냥 많이 걸어요. 많이. 어, 맞네. 근데 그건 자유니까요. 대한민국도 헌팅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거기 안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디 쪽? 을지로 쪽 가요. 아, 을지로. 네. 입지로. 네, 입지로. 어, 그쪽에 또 핫하죠. 몇 시에 퇴근해 그러면? 아, 저 이제 퇴근하려고. 아, 진짜요? 퇴근하면 어떡해요? 아, 너가 다 정리하면 되지. 청소하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나 기억 안 나. 뭘 왜 두들겨? 다 서비스인데. 오늘 손은 괜찮으셨어요? 아,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관리다 보니까 예뻐요, 기본 진짜. 관리라 네. 좀 빨리 끝난 면이 있는데. 다해서 다해서 3억 6천만 원이에요. 3억 6천 3,600원. 3억 6천이야. 3,600원 나. 네. 기본 관리하시고 추가하시고 아까 오일 더 넣어드렸고 아까 보리 언니 약간 오신 거랑 3억 6천인데 저희가 이거를 빼드렸고 이걸 빼드리고 이걸 빼드려 서비스로 해드려 아까 노래 불러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총 나온 게 3,600원이야. 노래하신 거는 저도 그럼 빼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빼서 아까 노래 한 세 번 불렀거든요. 네. 아, 빼서. 아, 근데 빼고 기본 관리는 저희가 2억부터 시작을 해서 2억부터? 아니지, 2억... 언제부터 그랬다고. 보리씨, 네. 됐어요. 주세요. 2억 6천만 네. 원까지는 해. 계산서 괜찮으세요? 네, 계산서. 보리 언니가 그거는 받지 말라고 하셨다고. 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바로 해드려. 어, 잠시만요. 좀 있잖아, 거기. 아, 저희 사업자 명이 어떻게 사업자 명,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 저요? 혼자 남겨질 일 없어요. 네. 아, 네. 할부 하세요? 아니요, 일시불로 했어요. 오! 아, 일시불로요? 일시불로 했어요. 어, 대박. 어, 진짜 너무 멋지세요? 어, 대박. 네, 2억 6천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어, 대박. 멋있으세요. 아, 네, 되셨어요. 어, 점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그럼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가락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혹시... 멋지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요? 손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그럼 진짜 믿을 거 아니야. 언니 진짜 남자잖아요. 아니라고. 저희 아빠가 언니 목욕탕에서 봤대요. 어떻게 목욕탕 들어가 남탕을 내가? 갔잖아요. 언제? 어디? 우리 아빠 새신사예요. 언니 저번 주 토요일에 때밀었잖아요. 아닐걸? 맞아요. 네가 봤어? 우리 아빠가 남탕에서 봤다고요. 그 방이동 쪽에 방이 목욕탕이요. 잘못 들어간 거야. 때밀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디? 너 진짜 너 망상이다 진짜. 너 어떡해. 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야! 어머! 야! 야 일로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오라고. 야! 야!